친구들 안녕! 캐리 앤 플레이 꼬마 케빈! 오늘은 꼬마 케빈이 스누피 틀린 그림 찾기 게임을 해볼 거예요. 그럼 게임 출발! 케빈하고 놀고 싶은 사람 저요! 케빈, 케빈, 나는요 케빈, 케빈과 함께 놀자. 우선 첫 번째 캐릭터가 뭐가 나올지 한번 뽑아볼게요. 와! 스누피가 나왔어요. 그럼 1단계부터 시작해볼게요. 아, 스누피 귀여워. 제한 시간 내에 틀린 그림 3개를 찾아야 해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찾아봐요. 아하! 문 쪽에 모자가 걸려있어요. 너무 쉬운데? 아하! 이번에 후라이팬에 후라이팬가? 여기 모자! 됐다 됐다! 가볍게 1단계 성공! 5단계는 제한 시간 내에 틀린 그림 10개를 찾는 거예요. 그럼 시작! 아! 지붕 위에 종이가 달라요. 오케이. 그리고 어딨지? 왜 안 보이지? 지붕 크기가 달랐어요. 그리고 다음은 지붕이요, 나무요. 이번에도 잘 안 보여요. 아, 뭐지? 아, 여기 있다. 여기 가방 크기가 다르고. 아, 그리고 아, 여기 찾았다. 신발이 한쪽이 없네. 아하, 밑에 나뭇잎이 다르고 왼쪽 지붕에도 아, 여기 있다. 아, 이번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친구들. 아, 이건 뭐야? 아, 이거 뭐였지? 아, 여기 있다. 아, 신문지. 아, 빨리. 아, 또 어딨지? 안 되는데. 아, 친구들 어디 있죠? 아하, 여기 있다. 친구들, 스누피 배가 하나는 볼록했어요. 여기가 틀린 줄 몰랐네. 그럼 5단계도 성공! 하! 6단계는 조각 찾기 게임이에요. 제한 시간 내에 잃어버린 조각을 찾으면 되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게임 시작! 이 그림이 이건가? 여기 있다! 아하! 왼쪽 거. 이거는 요거! 아, 이거는 여기 얼굴이랑 아닌가? 이렇게. 아, 이거랑 요거. 아하,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됐다. 이렇게 6단계도 성공. 친구들, 이번엔 9단계예요. 9단계는 같은 카드 찾기예요. 카드의 위치를 기억해서 짝을 맞추면 되는 게임이에요. 그럼 게임 시작! 기억해야지. 이거! 그리고 여기 여자의 스누피! 카드가 많아졌네. 잠깐만. 이거랑 이거! 집중. 스누피 이렇게. 아, 다시 집중해야 될 것 같아. 띠띠띠띠띠. 와, 기억력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친구들. 친구들, 뽑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기 누구 나올까? 됐죠.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미라 라이너스가 나왔어요. 아쉽게도 별이 한 개예요. 그래도 점수 보너스가 플러스 9니까 스누피보다 좋겠죠? 그럼
교체해주고 게임 계속해볼게요. 12단계는 포커스예요. 포커스나 주위가 꼼꼼해지기 때문에 포커스 영역에 집중해서 틀린 그림을 빨리 찾아야 해요. 그럼 해볼게요. 짜잔. 어디지? 아하, 여기다. 아하, 다행히 꼬매지지 않았어. 하하. 하나는 또 어디지?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긴 쉽다. 모자랑. 그 다음에 여기도 담배. 그리고 여기 물. 아, 마지막 하나는 깜깜해서 안 보이나? 어디지? 아, 여기 문이 있구나. 여기 하나, 여기 수도꼭지 있는데, 안 보이는데. 아, 여기 있다. 아,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가 안 보여요, 친구들. 안 되는데. 아, 여기 있다. 와, 이렇게 12단계도 클리어. 친구들, 그럼 15단계 조각 찾기 시작해 볼게요. 제한 시간 내에 잃어버린 조각 15개 찾기. 레디. 멀리 봐야 돼. 고! 요거랑 이거. 하하, 맞았네. 여기는 남자애가 없으니까 남자애 놓고. 여기 여자였네. 남자였네.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이 그림은 요거랑 이거. 얘도 요거랑 여기 창문 됐다. 오른쪽 거 여기 있다. 됐다. 그레이트. 이 그림은 여기 칠판이랑 요거. 아하하, 이번에도 성공. 17단계 도전. 이번엔 틀린 그림 찾기 17개나 찾아야 해요. 점점 개수가 많아지고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럼 꼬마 케빈이 이번에도 성공해볼게요. 아, 얘 모자도 달라. 그리고 어딨지? 이건가? 멀리. 하하, 여기 찾았다. 다음 여기 없고, 여기 음표도 없고, 그리고 여기 머리. 예. 여기 티셔츠 색깔 다르고, 여기 하트, 여기 아따, 여기 얼굴, 여기. 아, 잘못 눌렀네. 다음 여기 머리, 여기 속, 여기 공. 바기 뚜껑을 잘못 누를 뻔했다. 이렇게 17단계도 성공. 그럼 첫 에피소드 마지막 스테이지인 20스테이지에 도전해볼까요? 제한 시간 내에 붉은 남작을 물리쳐야 해요. 그럼 게임 시작! 비행기에서 나오는 구름을 없애고 틀린 그림을 찾아야 해요. 여기랑 여기 또 여기. 하하. 예. 이거 구름을 빨리 없애고 지우고 틀린 그림을 찾아야 돼. 이렇게 여기 칠판, 여기 보자. 하하. 구름 다 지우고. 여기랑
바닥이랑 하나 하나 하나. 아하 찾았다. 아 구름. 알게 스누피 뒤에. 그리고 욕조 두 개 남았는데. 어딨지? 아 여기 신발이네. 하하. 하나. 하나가 어딨는지. 아니. 아 됐다. 비행기가 구름을 너무 많이 뿌려 친구들. 여기 창문 여기랑 이렇게 머리띠. 이렇게 성공! 예! 친구들 오늘은 꼬마 케빈이 스누피 틀린 그림 찾기 게임을 하고 놀았어요.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요즘 친구들은 어떤 게임이에요? 댓글로 남겨주면 꼬마 케빈이 도전해볼게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